자, 촬영비 전체 계산이 이제 나왔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계신 미얀마 영화 제작비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대략 비슷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얀마 영화 제작비에 자세한 거는 모릅니다. 알고 있는 건몇 가지 있는데, 자세한 거는 모르고 평균치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미얀마 영화들의 평균 제작비 또는 유명 영화와 그다음에 평범한 영화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히트치지 않은 영화들의 그런 제작비하고의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히트작 쪽에 가까운지 아니면은 별로 재미 못본 평범한 영화 예산에 가까운지 한번 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너무 오바됐다 그러면 그건 오바한 거고, 턱없이 작다 그러면은 또 이제 추가될 비용이 있습니다. 추가될 비용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아주 타이트하게 잡으신 거죠. 일단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분만 비용 산정을 해 보세요. 이것을 가리켜서 프로덕션 비용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제작 비용이 아니라 촬영 비용이죠. 프로덕션은 제작을 의미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촬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프로덕션 과정이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프리 프로덕션, 프리 준비 단계, 그다음에 프로덕션 촬영 단계, 그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 후반 작업 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딩이라고 해서 마무리 정산, 뭐 심지어는 이제 홍보 직전까지 가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엔딩은 한마디로 정산입니다. 뭐 나가야 될 돈, 그다음에 투입돼서 결산된 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는데 그걸 마무리하는 거를 엔딩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촬영만 했다고 해서 다된건 아니죠. 그걸 이제 스토리에 맞게 구성하면서 편집도 하고 또 보정도 하고 특수 효과, 음악, 그 다음에 사운드, 음향, 효과음 다 입혀야 되는 거니까요. 그걸 갖다가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그러니까 후반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영화 산업에서 점점 더 늘어난 비용이 프로덕션보다 포스트 프로덕션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스트 프로덕션 비용이 더큰 경우가 많죠. 액션 영화, SF 영화, 그 다음에 큰 영화를 의미하는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경우는 포스트 프로덕션이 아주 크답니다. 아주 커요. 왜냐하면 특수 기술, 첨단 기술,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장비와 프로그램과 첨단 그런 분야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마무리하는 겁니다. 마무리. 예를 들면 밥과 반찬을 해놓는다 그러면은 반찬을 완전하게 해놓는 거고 상을 완전하게 차려놓는 장식까지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원재료는 사실 얼마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뭐 여러분께서 전문가시니까 포스트 프로덕션이 무엇인지는 설명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편집은 중간중간에 합니다. 현장 편집과 가편집 뭐 여러 가지 하는데, 편집이 아주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또 비용도 항상 고정돼 있지만 스케일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편집 그 기술진들의 퀄리티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효과음, 효과 내는 비주얼, 컴퓨터 그래픽, 뭐 2D, 3D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아주 비싸고요. 단가가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관객으로 봤을 때 가장 소비자한테 와닿는 바로 음악, OST, 음악이 또 가장 비쌉니다. 음악이 인지도에 따라서 비싸고 또 테마송을 부르는 가수에 따라서도 아주 다양하게 비싸죠. 그래서 그 포스트 프로덕션은 촬영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닌, 당연히 아시겠지만 미리부터 프리프로덕션 기획 단계부터 포스트 프로덕션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미 다 결정돼 있고, 예를 들면 OST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결정되고 대략 잡혀 있고, 효과 같은 경우, CG 같은 경우도 사후에 하는 것보다는 미리 설계를 해서 준비를 해놓죠. 그래서 이 기간도 촬영 기간과 사전 제작 기간까지 다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정말 중요한 거죠. 기획도 기획이지만 마무리가 아주 중요한 거죠. 순진하게 그냥 실사 영화만 찍어서 편집해서 완성하기에는 지금 현대의 지금 영화 기술은 거의 다가 기교입니다. 테크닉, 기교. 그래서 포스트 프로덕션은 점점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퀄리티에 따라서 영화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도 크고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 미얀마 영화 쪽의 포스트 산업이 어떤지는 또 저도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많이 좀 도움도 좀 주시고, 또 포스트 프로덕션이 많이 발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항목의 비용이 나왔죠. 촬영 단계인 프로덕션 비용, 그리고 편집 후반 단계인 포스트 프로덕션 비용이 이제 합산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PO 비용이 뒤에 나오는데, 여기에 무엇보다도 이제 마지막 추가될 게 예비비거든요. 예비비. 예비비라는 건말 그대로 예비 비용입니다. 이건 돌발 상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것까지도 산정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데 정확하지 않은 거는 예산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변동사항이 있거나 어떤 사항이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또, 본 예산에 넣을 수 없을 경우에 이제 예비비에 넣죠. 그 인건비와 장비와 모든 진행에 대한 보험도 들어갑니다. 보험료도 이제 그거는 거의 5% 이내? 1%에서 3% 정도 잡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총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요? 한번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를 순제작비라고 합니다. 예비비와 보험료는 순제에 들어가지 않고 순제 다음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프로덕션 예산을 이제 수립하는 단계에서 실비용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실비용 산정을 정해놓고 이제 제작 준비에 들어가죠. 이제 프리 프로덕션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전 제작이죠. 그런데 왜 사전 제작 과정을 맨 나중에 지금 얘기하느냐? 우리가 프로덕션 그러면은 영화 찍고 만들고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프리 프로덕션? 그러니까 사전 제작이니까 준비 과정인데, 기획 과정인데, 그걸 왜 나중에 얘기했느냐?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프로덕션을 프리페어,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지금까지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그 과정을 다 계획하는 맨 처음에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이건 아주 오래 걸려요. 금방 되는 거 없어요. 금방 되면 이거는 망한 거고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가장 긴 기간이 프리프로덕션입니다. 수십 년, 10년은 보통이고요. 그러한 오랜 그런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서, 만남에서 출발해서, 창작에서 출발해서 하는 게 이제 프리프로덕션인데, 제작에 필요한 모든 계약하잖아요. 작가 계약, 감독 계약, 뭐, 공동 제작, 그러니까 비용도 나눌 공동 제작, 배급 계약, 뭐, 해외 그런 계약, 인건비, 스텝에 대한 각각의 계약, 장비, 뭐, 음악 있는 음악, 효과, 아주 세밀한 하나하나 모든 그런 계약과, 그다음에 모든 이러한 만남을, 그리고 모든 이러한 준비 과정이 바로 프리프로덕션입니다. 앞서 이 설명을 해야만 프리프로덕션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프리프로덕션부터 설명하려면은 정신이 없어요. 앞서 걸 먼저 설명했기 때문에 프리프로덕션이 이해가 되는 거지. 프리프로덕션부터 얘기하면은 다 일일이 다 촬영, 뭐 후반, 뭐다 이런 걸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프리프로덕션의 모든 걸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극장에 풀기까지의 과정, 이것을 갖다가 프리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Hey, alo mới tiếng Anh giỏi tiêu này alo bên mấy đi chào vậy là alo mới phát triển mà nó trẻ dấu xe này tất tật để tiếng Anh giỏi yếu tiết chỉ nên số xe nó tomorrow ấy Flint Park Academy channel này go like and subscribe lâu thà bị bộ mấy bạn này tiền thao tâm nhà em lựa toàn lấy notification bell lưu lấy nên tha chào bảo nó thà này tự nhiên con liên tục chụp chào bảo mấy khu chỉ để video này go chỉ bị rõ certificate lưu trên này số nhé ở cả description link theo vẫn chỉ bị chào bảo nó 다 솔루션 너 나우 비디오에 맞게 안 돼봐 매 알롱 매 빠이빠이